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 만세,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인 다윗 왕의 교훈을 잘 지켰어요.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무엇인지 너가 갖고 싶은 이것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백성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자 기뻐하셨어요. 부자가 되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하하하, 지혜뿐만 아니라 부자 또 되게 해주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면 오래 살게 해주겠다. 하루는 두 엄마가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이건 내 애기예요. 한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내 애기예요. 다른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 둘 다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 아기가 죽게 되자 내 아기랑 바꿔 놓았어요. 두 엄마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웠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은 말했어요. 여발라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왕의 명령대로 칼을 가져왔어요. 살아있는 저 아기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나눠주어라. 솔로몬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안 돼요. 살아있는 아기가 진짜 아기가 진짜 엄마의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엉엉 울며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엄마는 말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게 되었어요. 누가 진짜 아기를 엄마일까요? 아기를 죽이지 그 엄마에게 아기를 주어라. 진짜 엄마는 자신이 아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왕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왕은 진짜 지혜로우시네. 재판하는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놀라우면 말했어요. 하나님 지혜로 재판의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동안 백성들은 이웃 나라를 평화롭게 지내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네, 오늘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